그러고 가는 거야. 오늘 선셋이 6시 10분이라고 그랬나? 글쎄. 이 앱을 씁니다. 선셋이 6시 7분이네요. 6시 7분. 그리고 지금은 6시, 5시 30분. 선셋을 찍으러 인스타 피어로 갑니다. 훨씬 영상이 보기가 편하죠. 트램. 트램을 타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기만 돌면 이제 트램 정거장이고, 인스타 피어 이제 도착하는 거죠. 날 봐. 날 봐. 날 봐. 날 봐. 날 안 봐. 날 좀 봐. 선셋을 찍으러 가는데, 타임랩스를 찍어야 되나? 타임랩스 할 줄 모르니까. 어, 오늘 선셋 괜찮네. 아, 보여드려야겠다. 봐요. 오늘 선셋 괜찮네. 그리고 정거장이라서 이게 이제 트램이 홍콩 아일랜드에 북쪽? 홍콩 아일랜드의 북쪽 도시들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정류장은 북서쪽의 맨 마지막 정류장은 케네디 타운입니다. 케네디 타운에는 이제 학교 홍콩 유 이런 것들이 있는 케네디 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맨 동쪽 정류장이 차이완? 다 가봤어요. 제가 MTR 스테이션, 여러분 MTR 스테이션 로고들이 모든 스테이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한 정거장씩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봤거든요. 여기다 올려야겠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레드라인, 그린라인도 많이 가고 블루라인, 오렌지라인도 갔던 것 같은데, 여기 다 색깔별로 이렇게 기차 라인을 그렇게 따서 알려주거든요. 오케이. 여기 마지막 정거장이에요. 셰퉁수이 마지막 정거장. 이제 트램이 케네디 타운 방향으로 가는 트램은 여기가 마지막 정거장이 아니고, 셰퉁수이로 가는 트램은 여기 마지막 정거장. 저의 페이보릿.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는지를 모르겠네. 오케이. 오늘은 제가 트램 라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을이 너무 이뻐서, 너무 노을 이쁘죠. 이뻐가지고 인스타 피어에 왔어요. 인스타 피어에서 사진 좀 찍고 노을 구경하고, 지금 6시 7분부터 골든 아워 시작이거든요.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
제가 포토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쓰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지역 GPS 따라서 지역에 언제가 골든아웃 시작인지 그리고 언제가 블루아웃 시작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 끄고 여기 강아지 있네요. 강아지 좀 찍자. 강아지 안녕. Hello. No, don't get too close. Sorry. Bye bye. 오.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인스타 피어인데요. 여기가 정신을 못 차려. 하나 둘. 아이고 왜 이래요. 여기 인스타 피어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기가 사람들 엄청 많이 오는 데입니다. 보십시오. 한 바퀴 이렇게 돌아드릴게요. 여기가 선셋 찍으러 엄청 들어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졸업식 사진도 엄청 여기서 많이 찍고요. 뭐 인스타 피어라고 왜 하겠어요. 인스타그램 충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는 거지. 근데 원래 여기가 이런 스토레지 에어리아예요. 그래서 오피셜리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고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벌금 때릴 거다 사람들 오면. 근데 뭐 잡나? 안 잡죠. 그런 거 누가 잡아. 여기 보시죠. 사람들 사진 찍고. 이쪽이 이제 케네디 타운. 여기가 홍콩 유니버시티. 저쪽이 싸잉펀. 저 동글뱅이 있는 데가 완차이. 저기 IFC 건물 보이시죠? 저기 이렇게 돼 있는 IFC 건물. 반대로 이제 카울룬 사이드는 저쪽이 K11 TST고요. 여기 ICC 건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이렇게 쭉 있다가 저기 몽콕이 어제 제가 걸어 다녔던 데가 지금 TST부터 엄청 걸었죠. 저기까지 몽콕이 저기인데 몽콕 위에 프린스 에드워드까지 걸었으니까. 제가 사는 데는 참고로 저쪽 어디입니다. 라이치코. 찍고 있지? 이 야부리를 털었는데 보면은 또 레코딩 버튼이 안 눌러져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아주 멘붕이 오는 거죠. 이게 카메라가 상당히 좋네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는 소니 ZV-1. 소니 ZV-1이고 마이크는 이거요. 로드 와일리스 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짐벌을 최근에 사가지고 이틀 전에 사가지고 짐벌은 자이언 뭐더라? 자이언 크레인 M2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쓰는데 아이폰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퀄리티도 좋고. 이게 이렇게 스마트가 아니고 스냅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왜 또 스탠바이로 바뀌냐고 이해를 못하겠어. 여기 뭐 사람도 엄청 옵니다. 여기 아직 공사 해봐.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여기 다킹하는 데예요. 사람들 오면 안 돼. 아주 위험한 데죠. 이거 엄청 무겁다고요. 여기 저쪽 봐. 닭. 여기 사람들 오면 안 돼. 오면 오지 마. 근데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신경 쓰나. 이봐요. 크레인, 타워 크레인이 보여드려야지.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게
와서 일하고 있죠. 여기 타. 야, 이거 차가 여기 왜 와 있지? 한 작가, 사진 작가, 한 작가 하신다는 분들은 다 와가지고 여기 사진 찍는 거죠. 허구한 날 사진 찍어도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찍고 있고. 아, 저도 이제 곧, 이제 페리인데, 페리가 지나가고 있죠. 아마도 페리가, 저 페리가, 디스커버리 베이나, 또는, 어딜까요? 와이 아일랜드? 라마 아일랜드? 라마 아일랜드를 제가 홍콩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가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죠?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어떻게 안 보인다고 말을 해. 야, 오늘 날씨 죽인다. 여기 강아지 헤븐이에요. 강아지 헤븐. 강아지 안녕. 강아지 안녕. 헬로, 헬로, look at me. Yes. 헬로. 왜 강아지는 항상 엉덩이를 냄새를 맡을까? 헬로, 헬로. 바이바이.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웬 한국 사람? 이런 느낌. 제가 여기를 한 최소 한 10번 온 것 같아요. 티켓은 한 번도 안 먹었죠. 티켓 안 줘요. 네, 그런 쓸데없는 뉴스는. 10번이 뭐야? 자주 왔지. 20번 동호 왔네. 이제 여러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선박장 하나 있고, 물론 안 쓰죠. 사진 찍는 게 다죠. 그럼 여기가 이제 다킹 야드인데, 여기 보면 막 대나무,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끝에? 나중에 한번 오늘 가야 되나? 대나무며 벽돌이며 이것저것 참기름이며 이것저것 많이들 다킹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해요. 이거를 그렇게 사진을 찍어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찍고. 인스타. 우리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가 인생의 전부잖아. 자기 자랑이 인생의 전부지. 저도 뭐, 똑같습니다. 저도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가지고 이거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뭐. 바지선 끌고 가네요. 보이시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강아지가 많으니까 강아지 사진이나 찍을까? 강아지 사진이나 찍을까? 이 아저씨는 탈 줄을 모르는 거죠. 저게 유튜버들처럼 잘 못한다고. 그들은 되게 잘 타는데, 아 진짜 나도 좀 마스크 좀 벗고 살자. 이게 뭐냐고 이게. 여기 와가지고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물론 저는 참고로 코로나를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뜨겁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인스타그램 뷰.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끝난다. 보세요. 선셋. 끝난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약간 드론 느낌이 나나? 아, 오늘 진짜 예술이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 너네 찍어줄게. 너네 찍어줄게. 와봐. 찍어줄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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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말고 와봐. 싫어? 싫어 말고. 아, 예술입니다. Amazing sunset. Sunset day. 책 읽을만 하지. 이게 다 인스타. 야, not bad. Pretty good. Pretty good. 난 또 나를 좋아하니까. 셀카. 이게 써니, 봐봐요. 이게 하늘에 해가 너무 밝으니까 노출이 안 맞잖아. 노출 안 맞아요. 대신 이렇게 보면 노출이 맞지. 이러면 너무 노출이 잘 맞지. 근데 이쪽으로 보면 하늘이랑 같이 어떻게 해를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사진 하나 찍어볼까? 찍어볼까요? 찍어보죠.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기서 사진 이쁘게 잘 찍었는데 카메라 온 아닌 줄 알았네. 제가 쓰는 것들 조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쓰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더 멀리 가야 되네. 이렇게 숙이고 해야 됩니다. 아, 머리가 잘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팟입니다. 머리가 잘려. 어쩔 수 없어. 트라이팟. 오늘 너무 좋은 신발을 신고 나왔네. 그 다음에 카메라. 핫셀블렌드죠. 보이지가 않아. 이 정도 와야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린 ND 필터를 쓰죠. ND 필터. ND 필터. 창노출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셋업 끝이에요. ND 필터, 트라이팟. 참 복잡하게 찍는 건 맞아. 오길 잘했네. 참고로 야디 3은 1, 2, 3입니다. 하나, 둘, 셋.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핫셀블레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햇빛 때문에 그래. 핫셀블레드. 핫셀블레드 폈죠? 어이, 멋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멋있다. 카메라와 사랑에 빠지면 안 돼. 주식에 사랑,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듯이.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일 뿐이야. 그쵸?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이 짓거리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 자, 아휴, 이래도 구하기 안 나와.
구도를 잡았어요. 한번 찍어보죠. 어떻게 나올지. 엄청 밝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장노출을 하기에는 랜디 필터가 너무 부족해. 랜디 필터를 좀 더 센 거를 끼워보겠습니다. 저 방금 전에 쓴 랜디 필터가 제가 방금 전에 쓴 랜디 필터가 1.8. 1.8이면 6스탑인데 안 되죠. 이런 거 써야 돼요. 이런 거. 이거는 호야의 16.6스탑인가? 앤디 10만입니다. 앤디 10만. 이런 거 써야지. 그럼 아예 안 보여요, 전혀. 그럼 이제 5초. 5초 익스포저거든요. 아, 저기 배가 지나가네. 배가 지나가네. 여러분, 배가 지나갔는데 배가 다 지워졌어. 너무 덥다. 날씨 너무 좋네요.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연애하고. 그렇죠. 사진 작가분들도 있고 그냥 학생들, 직장인들, 개랑 산책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죠. 지웠어요. 1분 노출 가봅니다. 1분 노출.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 딱 하네. 해가 들어갔어요. 들어와고 창도 봐오. 걱정 마. 아야, 중간중간에 꺼져. 확실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지금 오버힛 워닝이 덜 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진 올려,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런 느낌이죠 뭐. 기분 딸이 보이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을까? 이거 안 써도 되잖아. 써야 돼? 안 쓸래. 안 쓸래. 밖에 나와서는 괜찮다고 그랬어. 캐리라미. 아님 말고. 2분 노출이니까 아주 한참 걸리죠. 이거 보여드려야지. 이거 보세요. 와, beautiful. Sunset's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 출렁출렁. 출렁출렁.
어쨌든 사진과 영상을 브이로그를 동시에 찍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구도 좋네. 비유리풀 산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No wonder. 여기 사람들 엄청 오는 이유가 있어. 저도 한 20번 왔다니까요. 사진 언제 나오니? 어, 됐다. 오케이. 부드럽네요. 이게 바로 2분의 장노출입니다. 네. 한 번 더. 좀 가까이 가져가자. 또 누가 드론도 날려? 드론도 날려. 이렇게 가져가서. 예. 아휴, 뭐 얼마나 찍었다고 배터리 나갔대. 드론이죠. 쟤도 드론. 나도 나름 드론이잖아. 아닌가? 아, 잠자리와 드론. 드론과 잠자리. 오케이, 사진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좀 더 노출을 올려야겠다. 6분짜리로 가자. 6분. 6분 가봅니다. 이제 너무 어두워졌어. 6분 해도 안 될 것 같아. F4. F5.0으로. 몇초 하나 늘렸어요. 땀 엄청 나고 있어. 시원한데도 불구하고. 시원한데도 땀이 많이 나. 이거를 아, 비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밑에서부터 올리는 거. 你把中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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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把中间
唔緊要，有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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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사진 적노출 찍고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고맙다는 말이에요. 응가에 사는 고마워요 아저씨. 몇 번 돌리면 비롤 만들어지겠지? 한 번 더. 천천히 하는 게 좋으니까. 아직도 육군이 안 지났구만. 날 봐. 찍히지도 않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여기 낚시도 하네요. 낚시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다 모였어요. 사진사들 보이세요? 카메라 하나 안 써요 사진사들은. 저기 소니도 있고 캐논 EOS도 있고 필름 카메라도 있네요. 저게 정크보트. 그런 거 언제 한번 타봐야 되는데 결국 못 타고 갈 것 같아요. 캐논이 하나, 둘, 니콘 하나. 단연 캐논 압승. 캐논 R, 니콘, 니콘. 나는 하서블렛. That's Canon. 어, 되게 밝게 나왔네. 생각보다 되게 밝게 나왔는데. 해는 당연히 날아가지. 5분짜리 하나만 더 찍자. 오케이? 그러고 가는 거야. 버블이 지나가네. 모기가 물리는 느낌이야. 저런 라이프도 참 좋은데. 사람들 보니까 시간을 AM, PM으로 안 써요. 그냥 1800, 약간 아미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AM, PM을 안 써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정오, 12시 점심시간 정오를 AM인지 PM인지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12 AM입니까? 점심시간이 12 PM입니까? 여기 사람들은 12 AM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구글 해보면 12 PM이 정확한 뭐 아메리칸 딕셔너리인가? 거의 12 PM이래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복잡하니까 그냥 AM, PM 안 써요. 그냥 12시, 13시, 13 o'clock, 14 o'clock, 15 o'clock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 소니 카메라 옆에 마이크 인풋이랑 HDMI, 그 USB 찰징 포트 커버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오버핏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스페이스를 만들었더니 오버핏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네요. 오버핏이 아직까지 오버핏 워닝이 안 떴어요.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나왔는데 장노출이라 보니까 해가 움직이는 게 찍혀버렸네. 재밌게 찍었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 더 찍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16초로 찍으면 뭐 안 흔들리겠지. 네, 해가 16초 동안 움직이진 않겠지. 그쵸? 16초 동안은 안 움직이겠지. F 제일 밝게 해가지고. 이러니까 너무 이쁘죠? 이게 그 부드럽고. 23초. 강아지가 여기 와 있네. 강아지님이 여기 와있어요. 아, 난 많이 찍었으니까 가자.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 이거죠. 이건 한번 찍어볼까요? 이걸 뭐 담을 수가 없어. 이게 단점은 보이지가 않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빼고 아, 이거 두 거는 못 하겠다. 두 개를 동시에는 못 하겠어. 그냥 여기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 찍어봐. 알아서 찍어봐. 난 두 개 동시에는 못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너네들아. 맨날 말하면 안 듣는다. 우리 작가님도 두 분 계시네요. 인스타 아줌마랑. 여기가 지금 이쁘네요. 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사진을 찍었어. 버리시나? 거기서 똥을 싸고, 개가 똥을 싸고 있네. 개가 똥을 싸고 앉아있어.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대답 없는 너. 마른 괜찮은데. 불 깨물든 너를 바라보며. 좋은 거지. 이봐, 개가 이렇다니까. 여러분, 개 주인들이 뭘 아나. 똥은 아무데나 싸졌다고. 개를 데려온. 이 마스크 써야지. 확실히 벤틸레이션 공간을 좀 뒀더니 지금은 벤틸레이션 공간을 뒀더니 괜찮네요. 안 물 거야, 안 물 거야.